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 우린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도둑놈한테 또 간다고?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죽고 말 거야. 다시 돌아가야 해. 아버지와 주님을 실망시킬 순 없어. 이 바보 같은... 이 바보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동생을 막대기로 치는가? 주께서 그를 택하사 너희를 다스릴 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는 너희의 악함으로 인함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보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 주께서 라반을 너희 손에 넘기신다. 주님이 라반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니 그게 말이 돼? 그는 강한 자야. 50명을 부리고 50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린들 못 죽이겠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자. 주님은 온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 강하셔. 어찌 라반과 그의 50보다, 아니 그의 수만보다 더 강하지 않으시겠어? 올라가자. 우리 모세처럼 강하게 되자. 참으로 그가 말하자 홍해물이 갈라져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을 딛고 속박에서 벗어났잖아. 니파이, 지금은 그때와 달라. 천사가 형에게 이야기했어.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구하실 수 있어.